네, 이 시간에는 C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의 알고리즘 문제 중에서 C 언어에 관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C 언어에 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높은 수준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의 난이도와 범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예대학교 정보보안과에서도 이 C 언어를 3학점이나 6학점 정도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C 언어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정보처리 기사에서 문제를 풀때그 많은 부분들을 다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주로 정보처리 기사 알고리즘에서 C 부분을 풀수 있는 수준 정도인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보처리 기사에서 나오는 C 언어는 괄호넣기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을 주고 그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값을 묻는 경우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괄호넣기가 나오는데 이 괄호넣기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그 풀이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C 언어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C 언어의 독특한 특징적 표현에 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이 괄호넣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언어를 공부할 때뭐 여러 가지 형태의 C 언어나 C 강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C 언어의 특징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전부 C 언어 프로그램이 7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은 같습니다.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방법, 보통 이제 순서대로 하죠. 풀이 방법을 제시하고, 전체 C 프로그램을 제시한 다음에, 그 C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서 C 언어의 핵심 기초 표현들을 정리하는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서 이 순서대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순서대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면, C 언어든, 또 자바 언어든 학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C 프로그램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간단한 경우를 보도록 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두수 10과 25의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C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과 25의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건데 순서도를 나타내면 아주 간단하죠. 여기 스타트 심볼부터 시작해서 엔드까지 그 사이에 자, 먼저 변수 sum a, b 세 개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a에다가 10을 저장하고 b에다가 25를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a와 b를 더해서 sum에다 저장한 다음에 sum을 출력하는 형태로 순서가 주어집니다. 자, 이에 대한 아주 간단한 C 프로그램 소스를 지금 한 14줄 정도로 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 C 프로그램의 소스를 가만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메인이라는 부분입니다. 메인하고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브레이스라고 하는데 중괄호가 네 번째 줄에 있고요. 열린 부분이 닫힌 부분이 14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C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메인이라는 함수를 최소한 한 개, 그리고 유일하게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외에 다른 함수들을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인 함수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인 함수는 본인, 이 메인이라는 거가 함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괄호 열고 닫고라는 그 함수를 보통 표시할 때 쓰는 이 괄호 기호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고요. 이 사이에 이제 파라미터라고 그래서 시스템으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이 안에 이제 복잡하게 어떤 표현들이 나올 수 있지만, 보통 정보처리 기사 수준 정도에서는 이 메인 다음에 괄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중괄호 보시면 네 번째 줄 중괄호와 마지막에 14번째 줄 중괄호 사이에 이 부분들을 함수의 몸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함수의 몸체 부분을 보시면 앞부분에는 자, 이 함수의 몸체 안에서 사용하고 싶은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앞서서 순서대 보시면 sum, a, b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integer sum, 자, sum은 정수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A도 정수형, B도 정수형. 이 각각의 선언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인데 문장마다 C는 다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teger, int, sum, 세미콜론, int a, 세미콜론, int b,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변수에 관해서 값을 할당해 주죠. a에다가는 10을 집어넣죠. a equal 10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b에다가도 역시 25를 집어넣고 자, sum은 a와 b를 더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sum은 a plus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 하나하나도 다 문장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끝나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은 프린트문이죠. 이 프린트 f라고 되어 있는데 왜 프린트 f냐면 펑션의 종류이기 때문에 f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프린트해주는 펑션이라는 뜻이죠. 이 프린트 f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사용자가 정의한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가져다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가져다 쓰겠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sharp include 그다음에 이 꺽쇠가 되어 있죠. stdio.h. stdio.h는 standard input output의 약자인데요. 표준 입출력의 약자고 .h, h는 이제 header 파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요 printf와 같은 printf뿐만이 아니라 scanf 등등 여러 가지 입출력 펑션들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용자가 그거를 새로 정의하지 않고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 가져다 쓰려면 앞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sharp include 그래서 어떤 것을 포함할 거냐? stdio.h라는 것을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꺽쇠로 되어 있죠. 가끔씩 여기가 이제 그 다운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꺽쇠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stdio.h의 파일을 어디서 찾냐면 이 C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정한 표준 경로에서 찾습니다. 보통 이제 컴파일러가 접근하는 표준 경로에서 찾고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든 다음에 포함을 시킬 때는 이제 다운표를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주로 이 정도 수준, 꺽쇠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sharp include는 이 본격적으로 그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기 전에, 번역하기 전에 미리 처리해 준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프리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프리 프로세서. 그래서 미리 처리해 주는 건데 어떤 걸 미리 처리해 주냐면 include 뭘 포함을 하는 거죠. stdio.h라는 표준 입출력 파일을 포함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하라, 컴파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기 때문에 뒤에서 printf 같은 펑션들을 쓰려면 앞에 include 이렇게 써 주셔야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을 보셨을 텐데 include 다음에 세미콜론이 없죠. 얘는 줄 단위로 그냥 끊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프로세서가 처리할 때는 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미콜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밑에 있는 C는 세미콜론 단위로 하나의 문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integer sum 세미콜론 그리고 밑에 있는 integer a 세미콜론이 같은 줄에 올라와도 됩니다. 이 경우는 한 줄에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인티저 b 세미콜론도 같은 줄에 올라와도 됩니다. 이 경우는 한 줄에 세 개의 c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c는 각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그게 한 줄에 있든 한 줄에 여러 개가 있든 여러 줄에 걸쳐 있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프리프로세서만 세미콜론 없이 줄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에 보시면 모양이 자, 첫 번째 칸에서부터 다 시작을 했는데 여기 다섯 번째부터 밑에 13번째 줄까지 보시면 빈칸들이 들어와 있죠. 자, 이거를 보통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밀어 넣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 첫 번째 칸부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2번 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빈 줄이 있죠. 빈 줄은 있으나만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번역할 때이 빈 줄은 없애버리고요. 그다음에 빈 칸들도 없앱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한 칸만 남기고 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많은 빈 공간이나 빈 줄들을 왜 두냐면 사용자로 하여금 잘볼수 있도록 이렇게 보기에 좋게끔 소위 말해서 이제 가동력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 들여쓰기를 잘못하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써야 되고, 보통 통합 개발 환경,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이클립스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레이스와 브레이스 안에 또 브레이스와 브레이스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더 들여써 주는 것을 자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읽기 쉽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이 printf는 보시면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 콤마에 의해서 앞부분에는 어떤 형태로 프린트할 건지 어떤 형식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뒷부분은 그 프린트할 대상 변수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um이라는 변수, 결과값이죠. sum이라는 변수를 %d 이제 정수형으로 쓰라는 뜻이고요. 요 안에 백슬러시 n 같은 경우는 새로운 줄을 찍으라는 거니까 줄을 바꿔라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할 변수의 양식과 어떤 그 출력의 모습들을 printf 안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큰 틀을 설명을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메인 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메인 함수는 C 프로그램에서 시작하고 종료되는 최초의 함수가 메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의 이름은 변수 이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괄호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괄호와 괄호 사이에 변수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함수의 파라미터 또는 매개변수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이런 파라미터나 매개변수가 없으면 지금 메인 함수처럼 그냥 열자마자 바로 닫으면 됩니다. 함수의 바디, 함수의 몸체는 그 함수에 선언했던 그 이름 바로 다음에 중괄호 영어로 이제 브레이스라고 하는데 중괄호 왼쪽 오른쪽 사이에 나와 있고요. 각각의 C 문장은 세미콜론으로 종료합니다. 줄 단위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자, 함수라고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함수는 주로 어떤 값들을 계산한 다음에 값을 최종적으로 생성해 주는 게 함수죠. 그래서 문장 중에 보면 return문이라는 게 있어요. C 문장 가운데 return문은 그 함수에서 생성됐던 값을 돌려주는 것을 return이라고 하는데 가끔씩 그 값을 돌려주지 않고 어떤 자금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return문이 필요 없죠. 그런 경우는 return문이 나타나지 않는 함수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자, 세미콜론으로 C는 구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A에다가 10을 집어넣고, B에다가 25를 집어넣고, sum에다가 A하고 B를 더한 값을 집어넣고 하는 세개 문장을 이렇게 한 줄로도 쓸수 있습니다. 다만, 세미콜론에 의해서 각각, 분리하는 거죠. 이 C에서 보면은 콤마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콤마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 콤마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계산해서 맨 마지막 결과 값을 최종 값으로 사용하는 그런 명령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이런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한 줄은 콤마를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는 A에다가 10을 집어넣고 콤마, B에다가 25를 집어넣고 콤마, sum은 A 플러스 B. 이렇게 해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각각이 전부 다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 개의 계산 문장에 대해서 첫 번째 거한 다음에 두 번째 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마지막 걸 계산하는 거가 바로 콤마 연산자인 반면에 이거를 이제 그 변수를 선언한 데다 콤마를 쓰게 되면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인티저, sum은 인티저고 a도 인티저고 B도 인티저고 이렇게 콤마 콤마 세미콜론을 하면은 얘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변수를 선언하는 거라서 에러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자, sum A, B 세 개가 다 인티저다 그러면 int sum, A, B 이렇게 씁니다. 자, 변수 선언할 때하고 계산할 때하고 콤마 연산자 쓰는 거 다르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들여쓰기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덴테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이제 빈 줄, 빈 칸, 탭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C에서는 보통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사용자가 마음껏 집어넣어서
보기 좋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그 가독력을 높이는 데 쓰는 거죠.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종속 관계를 혼동하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쳐서 쓰지 않고요. 주로 이 통합 개발 환경 하에서 자동으로 주는 그런 인덴테이션을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썼는데 sum a, b는 인티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변수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종류가 뭐냐? 이거를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게 정수일 수도 있고 캐릭터 문자일 수도 있고 또 실수 C에서는 float라고 합니다.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보면은 함수에서 어떤 값을 리턴할 때 예에서 1을 리턴한다고 하면 리턴 1 이렇게 되면 정수 2를 반환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 함수 이름 앞에 이 함수는 결과값으로 인티저 타입을 반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함수 이름 앞에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이렇죠. 어떤 함수 이름 앞에 반환값 타입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 반환값 타입은 여러 C 문장 중에서 이제 대부분 마지막에 나오는 return 반환값. 이 반환값하고 같은 타입을 인티저면 인티저, 캐릭터면 캐릭터를 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수 이름 옆에 여기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파라미터에 관한 부분들이죠. 만약에 return하는 값이 없다. 함수 가운데서 return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환값 타입은 안 써도 됩니다. 이전에는 안 써도 됐는데, 이제 이후에는 좀더 엄격하게 안 쓰는 것도 하나의 타입으로 간주를 해서 이 경우는 void라고 표현을 합니다. void. void는 반환하는 값이 없다라는 없는 타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의 메인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가능합니다.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아주 일반적인 메인 가장 간단한 형태죠. 그다음에 함수 몸체가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턴하는 값이 없습니다. 그럼 void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만약 리턴하는 값이 있어요. 0인 것처럼 인티저면 앞에 인티저. 만약 이게 플로트면 플로트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타입을 맞춰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 보시면은 자, 이 경우는 0인 경우 인티저 반환한다고 썼는데 이 안에 좀 복잡한 게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정보 처리 기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메인 펑션 메인 함수를 누가 부르냐면 함수니까 누가 불러 쓰겠죠. 누가 부르냐면 시스템이 부릅니다. 시스템이 부르고 또 메인 함수가 또 다른 자기 밑에 있는 함수들을 불러 쓰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부를 때 어떤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 값을 넘겨받을 때 사용하는 이 매개변수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argc argument count라는 뜻인데 argument count integer 인티저 형태의 아규먼트 카운트를 하나 받고 이 뒤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한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변수입니다. argv라고 해서 아규먼트 variable 그래서 4개 변수. 변수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2개, 3개, 4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개들이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배열. 이게 배열 표시입니다. 자, argv, argument variable은 변수인데 배열 변수인데 각각의 배열의 원수가 뭐냐면 캐릭터에 관한 포인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게 이제 포인터를 뜻하죠. 포인터인데 그 포인터가 포인팅하는 곳에 가보면 캐릭터가 있다. 자,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몇 개의 아규먼트 카운트가 들어오고 그 각각마다 네개 변수가 어떤 건지를 쭉 써주는 거를 넘겨받는 형태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표준 형태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알고리즘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C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포인터 부분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메인 펑션인데 파라미터 값이 하나도 없으면 괄호 열고 닫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없는 경우는 void 이렇게 써도 되고요. return 0 그랬으니까 얘는 인티저죠. 앞에 인티저라고 함수에 return하는 반환값에 관한 타입을 써주셔도 됩니다. 자, C 언어의 프리프로세서, 자, 전처리기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프리프로세서. 이
printf 같은 펑션들을 쓰기 위해서 이미 정의된 부분들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정의된 부분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샵 include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게 바로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던 파일에서는 stdio.h가 바로 시스템 라이브러리 표준 입출력 함수가 들어있는 파일이죠. 스탠더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h는 헤더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처음에 h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자, 꺽쇠 사이에 stdio.h 파일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제 다운표로 바꾸게 될 경우는 시스템이 준 경로가 아니라 프로그램 짠 사람이 자기가 어느 경로에 있다라고 명시할 때는 다운표를 쓰게 됩니다. 이 stdio.h 안에 printf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 보게 되는데, 입력할 때는 scanf를 많이 씁니다. 자, 캐릭터를 입력받을 때는 getC, getCharacter, pushC, putCharacter 뭐 이렇게 많이 쓰고요. 또 스트링 같은 경우에 뭐 fget s, fput s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세한 부분들이긴 한데, 정보 처리 기사에는 주로 나오지 않고 printf하고 주로 scanf, 뭐 기껏해야 getCharacter, putCharacter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변수 선언할 때는 변수명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선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수의 앞에 보시면 인티저만 썼는데, 인티저보다 조금 짧은 기억 장소, 적은 기억 장소 갖고 있는 게 쇼트 인티저라는 게 있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인티저가 4바이트가 할당이 되는데, 쇼트 인티저는 2바이트가 할당이 되고요. 자, 롱 인티저는 일반 인티저와 똑같습니다. 4바이트입니다. 자, 문자형은 캐릭터를 뜻하는 char 한 바이트가 해당이 되고요. 실수형은 4바이트인 플로트가 있고요. 이거의 두 배가 되는 8바이트인 더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트와 더블은 둘다 실수형이죠. 자, sum a, b는 모두 앞에서 보시면 인티지형으로 선언을 했고요. 자, 변수 이름은 마음대로 쓸수 있지만, C에서 쓰고 있는 정해진 어떤 키워드들은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했던 int, main 이것들을 변수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건 C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보통 예약어라고 하는데, 이런 예약어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for, 뭐 while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변수 명칭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을 줄 수도 있죠. 자, 초기값을 주는데, 초기값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서 그냥 값을 할당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그램에서 sum에서 0, sum에 0, 그다음 a에 10, b에 25를 배정했는데, 이거를 변수의 값을 배정하는 문장에서 쓰지 않고 아예 선언할 때줄 수가 있습니다. integer sum equal 0.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기값을 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 변수도 사용이 되는데, 자, 배열 변수라는 것은 그 어떤 값들을 기억 장소 안에서 연속적으로 보관하는 겁니다. 같은 타입이 여러 개가 연속해서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열 변수 중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 뭔지, 걔가 몇 개가 연속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int val 10, 그러면 val이라는 것은 배열 변수입니다. 얘는 원소가 10개죠. 원소 하나하나마다 인티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C에서는 이 하나하나를 지시할 때 1번부터 10번까지 지시할 때 인덱스라고 하는 첨자를 1부터 10 이렇게 쓰지 않고요. 0부터 9 이렇게 씁니다. 0부터 시작해서 10개가 있는 경우는 9까지 쓰겠죠. 그래서 벨 0부터 벨9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건 자바에서도 동일합니다. 자, C에서 보면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이 C에서는 이 포인터 타입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보관하는 건데,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10개의 원소가 이렇게 밸류 0번부터 9번까지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첫 번째 원소의 이 주소를 이 배열 변수가 이렇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라는 것은 배열 변수죠. 배열 변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냐면, 이웃에 있는 10개의 원소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주소를 계산하는 연산자가 C에서 이 앰퍼센드가 있거든요. 앰퍼센드. 이 앰퍼센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value 0. 이게 이제 인덱스는 0이지만 첫 번째 원수죠. 첫 번째 원수의 주소하고 배열 변수인 bell하고는 동일한 표현이고 동일한 값을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열을 이제 앞서 1차원만 했는데 2차원을 하게 되면 이 뒤에 행과 열을 명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스코어는 3행, 4열의 배열인데 그 각각의 원소마다 플로트 타입이라는 거죠. 플로트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3차원, 4차원 배열도 선언이 가능하고요. 이 3, 4도 마찬가지로 3의 경우는 0부터 2, 4의 경우는 0부터 3까지의 첨자를 인덱스를 바꾸면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 언어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덧셈뺄셈 같은 일반적인 연산자도 있고요. 또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수식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칙 연산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나는 나머지죠. 그런 경우에 이제 퍼센트를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제 본문 중에서 sum은 a 플러스 b다. 그럼 여기 사칙 연산은 이제 플러스를 덧셈을 사용한 경우고요. 이 덧셈을 사용하는 경우에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 덧셈하고 뺄셈은 1만큼 증가시키거나 1만큼 뺄 때는 이제 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플러스는 a는 a 플러스 1이라는 거죠. a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 a도 똑같습니다. a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a 빼기 1, a를 하나 감소시키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a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둘 사이 차이점이 뭐냐면 플러스 플러스 a는 a를 혹시 어디에서 가져다 쓸 경우에 a 값을 먼저 가져다 쓴 다음에 a를 증가시키라는 뜻이 되고요. 밑에 거는 a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리고 가져다 쓰라는 것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는 1이에요. 그런데 b는 플러스 플러스 a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1이 2가 된 다음에 그 2 값을 b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 c는 어떻게 됐나요? c는 a 플러스 플러스죠. 그러면 a 값을 먼저 c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사용한 다음에 a를 증가시킵니다. 지금 위에서 a가 2가 됐기 때문에 c에 2가 들어간 다음에 a가 3으로 바뀌는 거죠. 자, 연산자 가운데서 우리가 앞에서 뭐 할당한다, 저장한다, 뭐 집어넣는다 이런 표현했던 거가 바로 equal인데 a에다 10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배정 연산자 assignment operator라고 하는데 배정 연산자를 이웃에 쓸수 있습니다. a equal b equal 10. 이거는 뭐냐면 이 배정 연산자 equal이 두 개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면요. 오른쪽부터예요. 오른쪽부터. 그러니까 b에다가 10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b 값을 a에다가 집어넣죠. 그 전부 다 10이 되는 거죠. 자, 배정 연산자 가운데 독특한 게 있습니다.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앞에 나왔던 사칙 연산 같은 것들이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이퀄 10이 뭐냐면 a는 a에다가 10을 더하는 거다. 이거죠. a는 a 플러스 10. a 마이너스 이퀄 10은 a는 a 마이너스 10. a 퍼센트 이퀄 10은 a는 a 퍼센트 10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산자 가운데서 서로의 관계를 보는 관계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관계 연산자는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경우에 쓰는 경우가 이제 주로 관계 연산자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에 여기는 equal, equal 두 개가 있습니다. 같다, 같지 않다는 느낌표 eq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참이면 1이 되고요, 거짓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프로그램 소스를 잠깐 보시면 A는 4를 가지고 있고 B는 9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냐의 값을 C에다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거짓이죠. 그러니까 C에는 0이 들어가는 거죠. C에는 0이 들어가고, 그리고
A가 B하고 같지 않다. 이건 참이죠. 뒤에는 일이 들어갑니다. 자, 논리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and, or, not 이렇게 표현하는데, C에서는 and는 ampersand 두 개, or는 수직선 두 개, not는 느낌표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 변수 A, B 값이 이렇다고 그러면, A하고 B하고 and 연산, A하고 B 사이에 or 연산, 그다음에 A를 not 연산 하게 되면 이제 값이 이렇게 되죠. and는 둘다 1인 경우만 1이 되는 거죠.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됩니다. 물론 둘다 0이면 0이죠. not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not죠. 그래서 이걸 이제 논리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연산을 해서 참이 나오면 1값이 들어가고요. 거짓이 나오면 0값이 들어갑니다. 자, 조건연산자. 보통 그세 개의 값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해서 사망연산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사망연산자. 영어로는 이제 보통 터널리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하고 콜론이 붙어 다니죠. 그래서 A 물음표 B 콜론 C. 이거 무슨 뜻이냐면 A를 조사해 봐서 A가 참이면 B를, A가 거짓이면 C를 활용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C는 A가 B보다 크면, 이게 참이면 A가 C에 들어가고요. A가 B보다 크다는 것이 거짓이면 B가 C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건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타입 변환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타입 변환 연산자는 흔히 우리가 이제 캐스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인데 실수를 정수로 바꾼다든지, 그럼 이제 주로 소수점 이하를 떨어뜨려야 되죠. 자, 그런 경우에 타입 변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밑에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float a, int bc. a는 실수 변수고요. b하고 c는 정수형 변수죠. a에다가 1.3, 실수니까 1.3을 집어넣고 b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자, c는 어떻게 했냐면 a하고 b를 곱했죠. 원래 그냥 곱하면 2.6이 되죠. 그러면 c도 실수형으로 2.6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c가 정수형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이 계산된 실수를 정수로 강제로 타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괄호 열고 int 이렇게 괄호 열고 int 괄호 닫고 이걸 캐스트 연산자 내지는 타입 변환 연산자라고 하고 이 괄호 사이에 뭐 플로트, 뭐 더블 등등등 캐릭터 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입출감수 이야기를 앞에 잠깐 했죠. 표준 입출력함수 printf에 관해서 이 콤마로 구분된 두 개의 모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콤마 앞부분은 주로 출력의 형식, 콤마 뒷부분은 출력의 대상을 나타내죠. 출력 형식 안에 보면은 특별한 문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 백슬러시 n은 출력 형식 안에 백슬러시 n이 나오면 줄을 바꾸라는 뜻이 되고요. 백슬러시 t는 탭 블랭크 한 8개 정도를 찍으라는 뜻이 되는 거고, 백슬러시 다운표는 다운표를 그대로 출력하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운표 사이에 출력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운표 하게 되면, 이 출력 형식을 묶는 기호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운표를 찍고 싶을 때는 백슬러시를 합니다. 백슬러시 b는, 이제 이 백스페이스라고 해서 커서를 한 문자 정도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고요. 백슬러시 자체를 출력하고 싶으면 백슬러시 두 개를 찍습니다. 자, 뒤에 이제 그 출력 대상이 되는 게 정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앞에 타입 지정을 하는데 %d는 정수, 이제 십진수죠. %f는 실수, %c는 문자, %x는 헥사라고 해서 16진수, %5는 옥탈이라고 해서 8진수를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가끔씩은 이제 10진수에도 몇 자리 10진수냐, 실수에도 이게 소수 몇 자리 실수냐를 정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요 %f와 %d 사이에 숫자를 넣습니다. %4d 그러면 4자리 실수, %6.2f 전체 6자리인데 소수점 이하가 2자리인 실수.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썸에 집어넣어서 썸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rint f 하고요.
정수 퍼센트 D와 정수 퍼센트 D를 더한 결과는 퍼센트 D이다. 자, 퍼센트 D가 몇개 나왔나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백슬러시하고 N이 붙어 줄 바꿈의 표시죠. 그리고 이세 개의 위치에 각각 매칭을 A, B, sum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정수 A 값과 정수 B 값을 더한 결과는 sum이다. 이런 이제 결과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printf하고 짝을 이루는 게 scanf입니다. 입력이죠.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printf 앞쪽에 보면은 입력 형식이 이 따옴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력 대상이 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로 표시되는 이 입력 형식도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d는 십진수로 입력한다. %f는 실수로 입력한다. %lf는 long float인데 긴 실수로 입력한다. %c, %x, %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scanf에 의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경우는 입력할 당시에 마지막에 엔터키를 눌러야만 입력이 완성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자체의 이 스탠더드 파일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scanf 대신에 scanf underline s, printf 대신에 printf underline s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제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릴 경우에 printf는 underline s를 더 붙이고 scanf나 printf는 underline s를 더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만 에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특별한 경우고, 표준 C에서는 scanf, printf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scanf에서는 변수에 읽어드릴 때 printf하고 좀 다른 점이요. 변수 앞에 ampersand를 씁니다. ampersand는 주소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주소. 밑에 보시면, 자, sharp include stdio.h. 자, 표준 입출력 파일을 쓰겠다고 선언했고요. 자, 메인 함수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integer a가 정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를 읽죠. scanf%d ampersand a. a를 읽는데 ampersand a 이렇게 읽습니다. scanf에서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printf는 그냥 a 이렇게 쓰죠. 자, 주석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주석문은 앞부분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 주로 다는 방법이 슬러시하고 별표, 그다음에 별표 슬러시, 시작을 슬러시 별표, 끝날 때는 별표 슬러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주석, 코멘트, 설명문들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줄 단위로 줄맨 앞에 슬러시 슬러시 두개 하면 그줄 전체가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C가 가지게 되는 전체적인 큰 구조와 주요 요소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C에 관한 이해력을 높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C 프로그램 두 번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죠. 두 개의 정수 N1과 N2를 입력받아서 자, 이 경우에 N1보다 N2가 크다라고 조건을 달았고요. 이들 사이에 있는 정수의 합을 구하여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들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 보시면 N1과 N2를 시작 정수와 종료하는 정수로 값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합을 저장하는 변수 sum을 초기값 0으로 해서 선언을 했고요. 자, n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얘는 n1부터 시작해서 n1부터 시작해서 n은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하냐면 n2보다 크면 이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죠. 그래서 n1부터 n2까지 있는 정수들을 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1부터 시작해서 sum은 sum 플러스 n, 그다음에 n은 n 플러스 1. 그리고 n 플러스 2란 그 n 값이 n2보다 크면 끝나죠. 끝날 때는 이제 sum 값을 출력하고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도 이 문제를 C 프로그램 소스로 옮겨 놓았습니다. 보시면 자, sharp include stdio.h 이 부분은 이제 늘상 들어가는 부분이죠.
프린트 F, 스캔 F 같은 표준 입출력문을 쓰기 위해서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프리프로세서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메인 펑션이 있고요. 자, 리턴문이 없기 때문에 void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환하는 값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메인의 네 번째 줄이 시작이고요. 14번째 줄이 끝나는 메인 펑션의 바디의 시작과 끝입니다. 자, 다섯 번째 줄을 볼까요?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몇 개를 선언하고 있습니까? 콤마를 보시면 콤마가 3개니까 4개를 선언하고 있죠. 자, sum을 하나 선언하고 있고 n1, n2, n 이렇게 전부 4개를 선언하고 있는데 sum의 경우는 초기 값을 0으로 주었습니다. 자, n1하고 n2는 읽어드리는 값이죠. 그래서 n1을 scanf로 읽죠. %d. 그다음에 n2도 %d 정수형으로 읽어드립니다. 자, scanf는 printf하고 좀 다르게 입력하려고 하는 변수 이름 앞에 그 주소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persand n1, ampersand n2 이렇게 해서 주소값, 값이 들어갈 주소를 넘겨받아서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본 표현이죠. for입니다. for, for, 이걸 이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for하고 괄호 열고부터 괄호 닫고까지. 이제 for에 관한 수식인데, 이 안에도 가만히 보시면, 세미콜론에 의해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n에다가 n1을 집어넣는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n이 n2보다 작거나 같으냐? 하고 비교하는 두 번째 부분. 그 다음에 n++, n 하나 증가시키는 세 번째 부분이죠.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첫 번째 부분은 for loop가 시작될 때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무조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조건을 체크합니다. n에다가 n1을 집어넣었는데, 그 n 값이 n2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조건문이 나왔죠. 이것이 참이면 이 브레이스 열고 닫고 이게 이제 for 루프의 본체가 되는데 이 본체를 참이면 수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끝내는 거죠. 자, 수행한 다음에 자, 수행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세 번째 파트로 옵니다. n은 하나 증가시켜라. 자, 순서를 보실까요? 첫 번째 파트 한 다음에 얘는 무조건 하죠. 두 번째 파트에서 조건 체크를 해요. 그래서 참이면 본체를 합니다. 거짓이면 하지 않고 넘어가죠. 따라서 만약에 처음부터 이게 거짓이면 for loop의 본체는 한 번도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체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복할 때는 세 번째 파트에 의해서 조건을 갱신하죠. 그리고 다시 갱신한 다음에 조건 체크를 하죠. 1 여기가 1, 2, 참이면 본체 수행한 다음에 3.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2. 본체 수행한 다음에 3, 2. 이런 형태로, for loop가 진행이 됩니다. 자, printf는 보시면, 변수 몇 개를 찍게 되어 있나요? n1, n2, sum 3개를 찍게 되어 있죠. 따라서 앞에는 퍼센트가 3개 있습니다. %d부터 %d까지 정수의 합은 %d이다. 그리고 줄바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개괄적인 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보충 설명까지 하면서 다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변수 4개를 썼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scanf에 의해서 n1과 n2를 읽어드렸다고 그랬습니다. ampersand라는 연산자를 붙여서 읽어드렸죠. 그다음에 printf를 통해서 변수 n1, n2, sum을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d라는 10진수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죠. for loop는 이제 반복 구문을 위한 C의 표현이 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for loop입니다. for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자, 세미콜론에서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본문에 가면 이제 반복할 문장들이 나오죠. 첫 번째 초기식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식을 점검해서 참인 경우에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이 끝난 다음에 증감식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조건식을 점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이 되고요. 처음부터 조건식이 참이 아니면
반복할 문장은 한 번도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반복 구조형 C 구문 가운데서 while이라는 게 있습니다. while, 조건식, 그 다음에 반복할 문장. 조건이 참인 동안에 무조건 안에를 수행하는 거죠. 조건이 참인 경우에 반복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이 아니면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반복 구조형 C 구문은 do while이라는 게 있습니다. do while. do는 무조건 먼저 한번 하는 거죠. do 반복할 문장 while. while 어떤 조건일 때, 어떤 조건일 때 계속 do를 하라는 거죠. 반복한 문장을 무조건 먼저 수행하죠. 따라서 얘는 조건식이 참 거짓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수행한 다음에 조건식이 참인 경우는 다시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는 브레이스 열고 닫고 for loop 그렇죠? while은 역시 브레이스 열고 닫고 이 브레이스 자체가 여기가 하나의 큰 문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세미콘을 찍지 않습니다. 이 브레이스로 끝나면 세미콘을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do를 보시면 do, 브레이스 열고 닫고 그 다음에 while, 아직 두 구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do, while, 조건식, 괄호 닫고 여기는 세미콘을 찍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한 문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이제 세미콘을 보통 딜리미터, 구분자라고 하는데 이 구분자인 세미콜론이 주로 이제 구분자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이런 브레이스의 오른쪽 괄호도 역시 구분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대신에 괄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괄호를 쓸 때는 세미콜론을 반드시 같이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이 끝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좀 특이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건식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빈칸으로. 세미콜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세미콜론을 생략하면 안 되고 세미콜론이 두 개는 나와야 됩니다. 가운데 세미콜론, 그 세미콜론의 가운데 부분이 없는 거죠. 이건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보통 무한반복 자리에다가 의도적으로 무한반복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항상 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항상 써놓거나 아니면 비워놓습니다. 그럼 무한반복이 되는 거죠. do, while, il. while 다음에 조건식 대신에 il 쓰면 무한반복이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한반복하게 되면 언제 끝나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무한이죠. 그럴 경우는 그 반복 구문을, 아, 이때쯤, 이 조건에서는 내가 반복을 끊어야겠다라고 하면은 break라는 명령을 씁니다. break. 의미가 그렇죠. break가 깨는 거죠. 자, 조건식에 0이 있으면 또 반대로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for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몇 번을 반복한다든지 그렇게 정교하게 반복을 할 때는 이제 for 구문을 많이 쓰고요. while이나 do while은 이제 그렇게 정교하진 않지만 어떤 조건을 중심으로 그 조건이 맞으면 반복하고 아니면 반복하지 않고 할 때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앞에 구문에 보시면 for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for n은 n1부터 시작해서 n이 n2보다 작거나 같으면 밑에를 반복합니다. sum에다가 sum 플러스 sum에다가 플러스 n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건 갱신합니다. n은 n 플러스 1. 그러니까 n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브레이스 열고 닫고 했던 이 for의 본문 안에 문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면 또 이제 이런 경우는 단문이라고 그래서 이 브레이스로 된 중문들은 여러 개 문장을 보통 모을 때 많이 쓰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태여 브레이스를 쓰지 않고 그냥 하나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 경우는 한 문장이니까 끝날 때 세미콜론으로 끝나야겠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for loop의 가운데 이 조건문 쪽이 비어 있으면 얘는 무한루프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경우를 무한루프를 써서 똑같이 표현해 보면 이렇죠. n은 n1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얘는 무조건 수행이 되죠. sum은 sum 플러스 n. n 값을 하나 sum에다가 축적시켰고요. 만약에 방금 sum에 집어넣었던 n이 n2 마지막 끝나는 정수 n2이면 어떡하냐면 for loop를 브레이크하죠. 빠져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로 올라갑니다. n 플러스 플러스로 가서 n 값이 증가해서 다시 조건 검사 안 하고 또 내려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표현을
무한루프와 브레이크를 써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거를 while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while로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while로 바꿉니다. n은 n1부터 시작하죠. while n이 n2 이하인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 동안에는 밑에를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while 하지 않습니다. 뭘 계속하느냐면 sum은 sum plus n 누적하죠. 그리고 n은 하나씩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 갱신하는 부분이 while의 끝부분에 붙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간단히 줄이면 여기 n이 있죠. 여기 n 플러스 플러스가 있죠. 같이 쓰면 됩니다. 이렇게 n 플러스 플러스. 자, 그렇게 되면 문장이 하나 되기 때문에 브레이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한 문장으로 끝나죠. sum은 sum 플러스 n 이런 뜻이죠. 자, n 플러스 플러스하고 플러스 플러스 n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n을 볼 때는 하나씩 증가하는 건 똑같지만 옆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주는 건 다릅니다. 플러스 플러스 n은 그러면 n을 증가시킨 다음에 가져다 쓰는 거고요. n 플러스 플러스는 n을 가져다 쓴 다음에 증가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sum은 sum 플러스 n을 한 다음에 n을 하나 증가시켜라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while로 바꾼 겁니다. 자, n은 n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무조건 두 해서 sum은 sum 플러스 n, 그다음에 n 하나 증가시킵니다. n 플러스 플러스 증가시키고 두 while이죠. while 언제까지? n이 n2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반복 구조 안에 또 반복 구조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첩된 네스티드라고 하는데, 중첩된 반복 구조라고 하고, 주로 이제 2차원 배열이라든지, 뒤에 알고리즘 보시면 뭐 배열 채우기 알고리즘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반복 구조는 이제 자바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우실 때도 앞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건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분기는 if문 보시면 전형적인 경우죠. if 조건이 맞으면 문장을 수행하죠. 참이면 문장을 수행합니다. 거짓이면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if else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문장 1을 수행하고 else 맞지 않으면 문장 2를 수행합니다. 자, 이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if else, if, else. 자, 조건식 1이 맞으면 문장 2를 수행하고, 조건식 2가 맞으면 문장 2를 수행하고, 조건식 1과 2다 맞지 않으면 문장 3을 수행합니다. 좀더 복잡한 것은 스위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하고 어떤 것을 조건을 따질 수식 앞에 써주죠. 그 수식의 값이, 자, case, case, case. 맨 마지막에 defaul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ase, 수식을 계산했더니 그게 값이 1 된다. 값 1인 상태가 됐다. 그러면 문장 2를 수행하는 거죠. 값 2가 되면 문장 1을 수행합니다. 값 n이 되면, 자, 일반화 시켰습니다. 값 n이 되면 문장 n을 수행합니다. 점점점점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을 일관성 있게 유추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default는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아니면 이 문장 x를 수행합니다. 자, 조심할 점이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수식을 계산했더니 값 1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문장 1을 수행하죠. 사실은 이제 문장 1만 수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장 1부터 시작해서 문장 2, 이 밑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수행합니다. 이 스위치문의 특징이 그래요. 케이스 안에 자기하고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이후에 모든 문장을 다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C에서의 스위치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값 1인데 문장 1만 수행하고 문장 2부터 그 밑에는 다 수행하지 않아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브레이크를 쓰시면 됩니다. 문장 1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집어넣어 주면 그 순환에서 밑에를 하지 않고 브레이크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C의 특징인데 조건 분기용 중에서 if문, if else문, 그다음에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서 브레이크를 봤죠. 브레이크는 어떤 반복되는 구문 안에서 지금 현재 반복을 중단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싶을 때 브레이크문을 쓰고요. continue는 뭐냐면 지금 반복 안에서 반복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그 다음 반복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
반복이 계속 1, 2, 3, 4 반복되면, 지금 현재 2인데 컨티뉴를 만나면 바로 그 밑에 뭐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바로 3으로 올라가는 거죠. 계속한다라는 의미의 컨티뉴입니다. go to level은 뭐냐면, 레이블이 라벨,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표시가 있는 곳으로 강제로 점프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점프가 없고요. 이런 그 흐름을 변경하는 문장, break, continue, go to label은, 라벨은 자바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C 언어에 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프로그램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죠. 9999보다 크지 않은 5개의 정수가 배열 넘에 초기값으로 배정되어 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출력하는 C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자, 처음에 num에 관한 5개 원소로 된 배열이 초기값을 70, 60, 50, 80, 90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n은 0부터 시작하죠. 이 0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5개의 배열 가운데서 첫 번째, C에서는 보통 첫 번째 배열 원소의 인덱스가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min은 최소값을 보관하고 있는 변수인데 min은 9999를 잡았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보시면 9999보다 크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작은 숫자를 일단 9999로 잡고 나머지 5개와 비교해서 현재의 min보다 더 작은 값이면 새로운 min값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죠. 자, number의 num n, n번째 넘버하고 비교하죠. 자, n은 0부터 시작했죠. n번째 넘버하고 min하고 비교해서 min 현재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min보다 얘가 더 적습니다. 더 작죠? 더 작으면 min은 새로운 값으로 치환되죠. 방금 더 작다고 했던 넘버 n으로 치환이 되고 만약에 작지 않으면 이 min값을 바꿀 필요가 없죠. 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no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num하고 비교하죠. 그 다음번 num하고, 그래서 n은 n 플러스 1. 자, 이 n은 n 플러스 1이 바로 5보다 작은 동안에, 그러니까 0, 1, 2, 3, 4까지만 진행하고요, 반복하고. 만약에 5보다 작지 않은 경우, 같거나 큰 경우, 뭐 주로 이제 같으면서 끝나겠죠? 그 경우는 끝났습니다. min 값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순서도를 C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메인 펑션이 있고요. 리턴 문이 없기 때문에 보이드 타입으로 반환 값이 잡혀 있습니다. 메인 펑션의 본체는 어디부터 어딘가요? 네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열다섯 번째 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sharp include 그다음에 꺽쇠 한 다음에 stdio.h는 뒤에서 사용하는 printf와 같은 표준 입출력 함수를 쓰기 위해서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것을 명시하는, 경로를 명시하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stdio.h라는 파일을 include 해서 컴파일을 하라는 거죠. 자기가 작성하지 않고 가져다 쓰겠다는 거죠. 자, 앞부분에 5, 6, 7로 되어 있는 이세 줄은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자, num 5, 자, number 5개를 선언했는데 70, 60, 50, 80,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버의 0이 70이 되죠. 1이 60. 마지막 4가, 다섯 번째 원소가, 첨자가 4죠. 넘버 4가 90. 이렇게 값이, 초기 값이 할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변수의 값 배정에 비해서 배열은 이렇게 순서를 맞추면 되는 거죠. 자, min은 문제에서 9999보다 작은 수에 관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작은 수를 9999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 min을 잡았고, 난 변수 n을 잡았죠. 자, 밑에 보시면은 자, for loop가 있습니다. for loop에 보시면 for loop를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for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하는 반복 구문이 있고요. 여기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 짝이 이렇게 맞았죠. 그래서 인덴테이션 들여쓰기 할 때는 for하고 오른쪽 괄호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서 쓰고요. 그 안에 if 문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 이렇게 맞춰서 쓰도록. 그래서 인덴테이션이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들고 날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for loop를 보겠습니다. for n은 0부터 n은 넘버를 가지고 있는 배열에 관한 첨자죠. 첨자 변수죠. n은 0부터 시작해서 n이 5보다 작은 동안에 뭘 합니까? 밑에를 합니다. 조건 비교하죠. if 현재의 민값이 지금 비교하려고는 넘버 n보다 크면 넘버 n이 현재 민값보다 작으면 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민값으로 지정합니다. 민은 넘버 n. 자, 여기 보시면 문장이 하나죠. 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if 다음에 이 브레이스를 써서 중문, 복합문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요거 답, 브레이스 열고 닫고를 빼고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또 안에가 문장이 하나니까 바깥쪽에 for loop도 역시 하나의 문장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번부터 4번까지 돌면서 그게 현재의 민값보다 작은 경우 새로운 민값으로 그 값을 집어넣어라 하는 표현이 9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4번째 줄은 그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배열 num의 원소들 중에서 최소값은 %d입니다. %d는 바로 min을 갖다 찍으면 됩니다. 줄바꿈에 백슬러시 n이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 배열은 1차원 배열인데 만약에 2차원 배열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1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먼저 이 num 0에서부터 num 4, 4까지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인덱스는 0부터 4까지 반복이 됐죠.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초위값을 배정을 받을 때 이게 잡아든 시든 공통적인데요. 행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row major라고 해서 어떤 배열에다가 초위값을 정할 때 행부터 행이 고정되어 있고 열이 바뀌면서 하는 것을 행우선이라고 하는데 행이 고정되어 있고 열이 바꾸면서 초위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 집어넣으면 그 다음 또 행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초위값이 배정되는 순서를 하나의 그 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M이라는 2차원 배열이 있는데 2차원 배열은 3행4열로 된 배열입니다. 자, 보시면 M00 첫 번째 원소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웃에 있는 값은 M01입니다. 자, 앞에 있는 행인 0이 고정돼 있고 열인 0이 1로 바뀌었죠. 이게 바로 행우선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원수는 M02입니다. 네 번째 원수는 M03이죠. 자, 이렇게 되면 M0에 관한 그첫 번째 행에 관한 네 개의 열 원소에 관한 값이 이렇게 배정되는 부분들이 이웃에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M1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바뀝니다. 0, 1, 2, 3. 그 다음에 마지막은 M2, 0, 1, 2, 3.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행우선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걸 이제 보기 좋게 표현을 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M34 이렇게 돼 있죠. 3행의 4열로 되어 있는데 0, 1, 2 이건 이제 행의 인덱스고요. 0, 1, 2, 3 열의 인덱스죠. 자, 값이 5, 8, 2, 7, 4, 10, 1, 9, 3, 6, 12, 11. 자,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려면 C 언어에서 배열 초기화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는 거죠. 자, 들어가는 값들 각각이 인티저죠. 그래서 int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선언하는 부분을 보면 m은 이 뒤에 보니까 꺾음 괄호로 해서 3, 4 이렇게 돼 있죠. 2차원 배열이다. 3행 4열에 12개 원소를 갖는 2차원 배열이고 12개 원소 각각 하나하나는 인티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초위값을 줄 때, 자, 4개씩 3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스 안에 또 브레이스를 묶습니다. 전체 브레이스와 브레이스 사이에
3527, 자, 아니, 3, 5827이죠? 5827, 하나 이렇게 묶고요, 콤마. 그 다음에 419, 콤마. 361211, 콤마. 이 브리스 안엔 또 콤마, 콤마, 콤마로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삼행사열이 그대로 초기값 배정할 때 벌써 나타나는 형태도 가능하고요. 자, 이거를 브리스 안에 브레이스를 쓰지 않고 한 줄로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쓸 경우는 행 우선 원칙에 의해서 3 곱하기 4, 12개의 배열을 갖는 거죠. 그럼 이게 전부 12개입니다. 어떻게 배정되냐면 3, 5, 2, 7은 M0. M0인 경우에 0, 1, 2, 3, 4에 인덱스가 바뀌면서 들어가고요. 4, 6, 1, 9는 M1. M1이 고정된 상태에서 0, 1, 2, 3, 4. 그다음에 3, 6, 12, 11은 역시 M2인 상태에서 0, 1, 2, 3. 0, 1, 2, 3이죠. 0, 1, 2, 3. 그래서 이렇게 위하고 똑같이 배정이 됩니다. 위에 거는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거는 이렇게 일렬로 나열돼도 C와 자바는 행 우선이기 때문에 위와 똑같이 배정된다고 할수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3이라는 걸 명시하지 않았어요. 명시하지 않았지만 계산이 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12개죠. 전체적으로 12개고, 그다음에 하나의 행마다 4개씩 열이 있기 때문에 12개 나누기 4 그러면 3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여기에 3이라고 쓰지 않아도 이렇게 묘사했는 거에 따라서 3, 4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16개가 있었다, 초기값이. 그러면 4, 4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예제에서는 주로 배열의 초기값 배정, 특히 2차원 배열의 초기값 배정이 행우선으로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같이 짚어보고 넘어갔습니다. 네, C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강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네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가지 형태로 변형하면서 C의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네 번째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n의 누승을 구할 때 반복 구문을 사용하여 C형으로 구현된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이 아닌 정수 n의 누승이라고 표현했는데, 누승에 관한 부분은 식이 간단하죠. 자, 보통 n factorial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n factorial이라고 하면 1부터 n까지 차례차례 1씩 증가하면서 곱한 겁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n부터 1까지 곱하는 거죠.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자, 이 경우에 1의 팩토리얼은 당연히 1이고요. 0의 팩토리얼은 1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속을 했고요. 음수에 관해서는 팩토리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 n의 누승을 구할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순서도를 볼까요? EC 프로그램에서는 반복 구문을 사용하는 것과 이제 키포인트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스타트한 다음에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죠. n과 fact인데, 밑에 보시면 n을 되게 소문자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도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를 쓰는 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n 값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fact는 기본값인 1로 정했고요. 이게 이제 0 factorial도 1이지만 n부터 쭉 곱해갈 때그 앞에 있는 값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fact 할때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값을 1을 잡았습니다. 자, n이 0보다 크냐? 만약 크면 기존의 팩트에다가 현재의 n 값을 곱해서 누적 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을 하나 감소시키죠. n은 n-1. 감소시킨 n이 0이면 끝내면 되는 거고요. 0이 아니면 이 노에 해당이 돼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팩토리얼 값이 계산이 되죠. 만약에 처음에 n을 읽었는데 읽었을 당시부터 n이 0보다 크냐라고 그랬더니 no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0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1을 리턴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앞에서 fact가 1 이랬기 때문에 1 대신에 fact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 화살표를 그냥 이 옆에 있는 fact와 같이 공유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C로 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에서 보시면 자, 메인 펑션을 볼까요? 메인 펑션의 본체가 있습니다. 자, n하고 fact하고 선언했고요. 인티저로 선언했죠. 그리고 fact는
1이라고 초기값을 줬습니다. 자, scanf를 이용해서 n값을 읽죠. 그래서 n 앞에 ampersand를 붙여서 주소라는 이제 연산자를 적용을 시켰고요. 그래서 10진수 퍼센트 d로 읽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읽었던 n을 프린트합니다. 이런 경우를 주로 echo print라고 하는데 제대로 잘 읽혔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printf문에 있어서 n%d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줘서 출력하게 되고요. 이 scanf나 printf를 쓰기 위해서 앞에서 preprocessor sharp include를 썼죠. 이 scanf printf가 들어있는 파일이 sddio.h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본문에 내려가서 아홉 번째 줄입니다. 아홉 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가 이제 반복문인데, 자, n이 0보다 크면, fact는 fact 곱하기 n 이렇게 되고, n 하나 감소시킨 형태의 반복이 계속되고요. 끝날 때쯤 돼서는 fact 값을 프린트하도록 되어 있죠. 13번째 줄에 있는 프린트문을 보시면, 프린트문이 따옴표 파트와 콤마 다음에 변수 fact가 있죠. 그래서 factorial의 값을 보관하고 있는 fact를 찍어주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출력 양식이 %d 하나가 있습니다. 뭐뭐의 누승은 %d입니다. 뭐뭐의 할때 뭐뭐의는 앞쪽 8번에 보면 echo print 했다고 그랬죠. n을 읽은 다음에 다시 찍었다고 했는데 그 n 값과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n의 누승은 %d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응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응용했다기보다는 좀 다른 기능을 썼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n의 누승을 구할 때 반복구문을 사용하는데 이걸 반복구문을 사용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조건을 바꿨습니다. 자, 함수를 호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메인 펑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서브 펑션입니다. 함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왼쪽에 메인 펑션을 보시면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이전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n하고 fact를 선언한 다음에 n 값을 읽습니다. 누승을 구하고자 하는 0 아닌 0 또는 자연수인 n 값을 읽고요. 그 n을 가지고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부르죠. 그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는 옆에 있습니다. 자, 이름도 똑같죠. 대소문자도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그 결과값을 대문자로 되어 있는 팩트가 받죠. 그 다음에 얘가 출력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바로 메인 펑션의 기능이고요. 자, 함수를 보시면 팩토리얼 n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리턴할 때 팩트를 리턴하기 때문에 팩트를 변수로 해서 썼고요. 자, 여기 팩트하고 사실 옆에 있는 팩트하고는 이름을 맞추긴 했지만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호출하는 쪽의 함수고 얘는 호출 받는 쪽의 함수이기 때문에 서로의 변수를 맞출 필요 없이 그냥 각각의 해당되는 짝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같이 써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은 같이 썼습니다. 팩트를 선언한 다음에 팩트의 기본값은 1이죠. 앞에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n이 0보다 크면 어떻게 합니까? fact는 기존의 fact 곱하기 n. 그 다음에 n을 하나 감소시키죠. 감소시킨 다음에 그 n 값이 0이냐, 0이냐, 0이기 전에는 이제 2, 1 이렇게 0보다 큰 값이었겠죠. 0이면 이제 끝내면 되는 거죠. fact를 리턴하면서 끝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하고 똑같이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n이 0보다 크냐? 그래서 yes 이걸 yes로 바꿔요. yes 하면 순환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no 상태가 되면 fact를 리턴해도 됩니다. 자, 여기는 return이란 말을 썼죠. 함수이기 때문에 자기 호출하는 쪽으로 리턴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fact 뭐 1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렇게 출력하는 것보다는 이 값이 생성된 부분은 이쪽 왼쪽에서 보면 출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 밑에 있는 부분을 합해서 return fact 이렇게 해주면 더 깔끔한 형태의 서브루틴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C 프로그램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메인 펑션을 먼저 볼까요? 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불러 쓰는 팩토리얼은 여기서 부르죠. 20번째 줄에서 팩토리얼 n을 부르는데 얘는 보시면 세 번째 줄부터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수든지 어떤 함수든지 자기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해야만 컴파일러가 에러 없이 컴파일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펑션에서 팩토리얼 펑션을 불러 쓰죠. 그럴 경우에 팩토리얼 펑션을 먼저 앞에다가 선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팩토리얼이 뒤쪽에 선언이 되어 있으면 이 팩토리얼의 이 헤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헤더 부분이라도 앞쪽에다가 선언해 줘야만 컴파일러가 뒤에서 사용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서요. 자, n하고 fact를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자, n 값을 읽었죠. 스캔f를 읽었습니다. n 앞에 앰퍼센드 붙인 거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echo print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계산하지 않고 factorial을 부르죠. 요 읽어드린 n 값을 가지고 factorial을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fact에다가 받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fact 값을 출력하는 거죠. 자, 여기도 누승은 %d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면 factorial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factorial은 정수형 변수 n을 써서 앞으로부터 자기를 부르는 데부터 값을 받아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 n이란 변수 안에 값이 들어오는데 이걸 call by value라고 그래요. main 펑션에서 factorial 펑션을 부를 때이 factorial 뒤에 그 n에다가 어떤 읽었던 값을 넘겨준다. 그래서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이 어떤 값을 갖게 되고요. return하는 fact는 일단 기본값으로 이를 정한 다음에 앞에 factorial하고 똑같죠. n이 0보다 큰 이상 factorial은 기존의 factorial 곱하기 n, 그 다음에 n은 n-1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이 끝나면 fact를 return하죠. 자, return하죠. 호출했기 때문에 함수는 호출한 함수에게 값을 return하는데 이 값이 정수니까 factorial 함수 앞에 return하는 반환 값의 타입도 integer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응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n의 누승을 구한 함수인데 재기 호출형 함수를 사용하겠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기 호출이라 하면 어떤 함수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을 말하거든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팩토리얼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끝에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뒷부분 요 뒷부분은 1부터 n-1까지는 사실은 n-1 팩토리얼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n 팩토리얼을 구하려고 봤더니 n-1 팩토리얼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n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n 팩토리얼을 구하는 문제는 n-1 팩토리얼을 구하는 문제를 활용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 재기 호출이라고 합니다. recursive call 자기 자신을 불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호출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n fact 한 다음에 n을 읽어드리고요. 그다음에 factorial을 부르죠.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겹 세로 줄로 되어 있는 사각형을 사용합니다. fact, factorial, n. 그다음에 그 결과값 fact를 찍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하고 똑같죠. 이제 뒤쪽에 가서 이 factorial n에 관한 이제 부분을 recursive call을 이용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fact 값은 초기값 1을 주고요. 만약에 n이 0보다 크면 반복을 해야 되죠. 이제는 반복을 했습니다.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fact는 지금 현재는 factorial n을 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factorial n-1을 해서 어떤 값이 나오면 거기다가 지금 자기가 n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그 n만 더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그대로 옮긴 거죠. 그래서 n-1 팩토리얼을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이름이 똑같죠? 뭐만 달라졌나요? 파라미터 값만 n이 n-1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면 또그 안에 또 호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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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어디까지 호출하냐면 어느 순간인가는 파라미터 값이 이 n이 0보다 크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 0인 경우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그 경우는 1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쭉 위로 계속 반환이 돼서 팩트 값이 나오고 그 팩트 값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코드를 볼까요?
자, 메인 펑션은 똑같습니다. 앞하고 똑같이 n fact 이렇게 되어 있고요. scanf로 n 값을 읽어들여서 printf로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factorial을 구할 때 factorial n 하고 부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fact 값을 출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d를 가지고 누순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출력하면 됩니다. 자, factorial n에 대한 이제 계산이죠. integer type, 정수형 n을 받아들여서 얘는 정수형 값을 리턴하죠. 앞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fact는 1이고요. 자, 여기 indentation을 좀 이렇게 잘못 썼는데 사실 그요 부분들을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맞춰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제 약간 보기에 껄끄럽기 때문에 들여쓰기 줄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fact가 1로 해서 만약에 n이 0보다 크면 fact는 n 곱하기 factorial n-1. 자, recursive call이죠. factorial n-1 곱하기 n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n이 0보다 크다 해서 거짓이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팩트를 리턴하면 되죠. 네, 그냥 팩트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알 계산하는 안에 보면 또 다른 팩토리알이 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7하고 8번째 라인은 좀더 간단히 쓰면 이제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좀더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죠? factorial n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만약에 그 사망연산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연산자는 물음표 그다음에 콜론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의 데이터 값을 갖죠. 세 개의 연산자를 봤는데 자, n이 0보다 크냐? n이 0보다 크면 뭘 리턴하냐면 n 곱하기 factorial n-1을 리턴하고요. n이 0보다 크냐가 거짓이면 0이겠죠. 그 경우는 1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 4번부터 8, 7, 8, 9 여기까지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단한 줄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C 언어에서 이 조건 연산자가 유용하게 쓰이는 하나의 사례를 볼수 있고 이 경우에 이제 factorial n은 factorial n-1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르는 재기호출 형태로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보처리 기사에 필요한 C 언어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일곱 번째 프로그램 사례를 가지고 앞에 설명하지 않았던 몇 가지 C의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재라는 게 상호 나눈다는 의미에서 호재인데, 자, 유클리드가 제안했던 두 정수 X와 Y의 최대 공약수. 그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X와 Y를 나누었을 때 떨어지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죠. 최대 공약수. GCD, Greatest Common Divider 약자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도록 C 언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유클리드 호재법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두 정수 XY를 받아들여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 뒷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원번호 1번 보시면, 만약에 X가 Y보다 작으면, X와 Y 위치를 바꿔라. 그러니까 큰 수가 X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 경우는, GCD XY는 GCD YX, 이렇게 바꾼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X가 당연히 이제 큰 수가 오겠죠.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x를 y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이면 나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 모드죠. 모듈로 연산인데 모두 xy가 0인 경우는 당연히 y가 x의 약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gcd xy에서 x가 y로 나눠 떨어지면 값은 당연히 y가 최대 공약수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이 유클리드 호재법에 있어서 유클리드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1번, 2번이 아닌 이제 세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자, GCD XY는, 자, GCD Y 모듈로 XY.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XY로 주어졌죠. X를 Y로 나눈 나머지를 새로운 y 값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x 값은
앞에 있었던 y를 옮겨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시대를 구할 때는 현재 xy를 체크해서 y가 작으면 이제 이 x가 y보다 작으면 바꿔치기 하라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x가 y로 떨어지면 GCD 값은 y라는 게 2번이고요. 세 번째는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떡하냐면 x하고 y를 봤죠. 그러면 그다음번에 x는 y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번에 y는 x를 y로 나눈 나머지 모두 xy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유클리드의 호재법이죠. 자, 호재법에 의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순서들을 옆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메인 펑션이죠. 스타트 엔드로 되어 있고요. a하고 p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은 두수 a하고 b를 선을 해서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gcd a, b 그러면 gcd라는 펑션을 호출하죠. gcd라는 펑션은 옆에 있습니다. gcd xy. 자, 여기도 xy로 하지 왜 여기하고 다르게 했을까? 같이 해도 됩니다. 같이 해도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a라는 거는 실제 호출하는 함수에서 지정한 변수죠. 이걸 보통 이제 actual parameter, 실인자라고 하고요. 요 자리에 매핑해서 들어가는 서브 펑션, 서브루틴 안에 있는 x를 formal parameter, 형식인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a의 값이 그대로 x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값만 전달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변수 이름과 이쪽에서 변수 이름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써도 되고, 다른 이름을 써도 되고요. 어느 경우든지 두 변수는 같은 게 아닙니다. 값만 전달되지, 변수끼리 서로 엉키질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콜바이 밸류인데, 자, gcd a하고 b를 읽어서 호출을 해서 그 결과 값이 나오면 r. 되죠. 자, 서브루틴 호출할 때는 순서도에서 겹세로즈를 직각사각형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우에 R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GCD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뭐 XY 값을 입력하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XY 값이 파라미터 값으로 넘어오죠. 넘어오기 때문에 앞에서 GCD에서 보통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생략해도 됩니다. 예,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요 XY 입력 뭐 NO 이 부분들은 그냥 삭제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y가 넘어오면 자, 첫 번째 원번호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냐? 크거나 같으면 상관없죠. 그냥 하면 되는데 만약에 작으면 두 개를 위치를 바꾸죠. 그걸 이제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템프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x에다가 템프, 그다음에 x에다가 y, y에다 템프 이렇게 밀어넣기식으로 해서 xy 값을 템프를 이용해서 값을 바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듈로 값을 계산해 봅니다. 자, x하고 y가 바뀌어서 요 시점에 오면 x가 큰 값이 되죠. 그래서 모듈로 연산해서 x, y를 모듈로 연산해서 그 나머지를 m이라고 그럴 때 만약에 m이 0이면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yes가 돼서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y가 최대 공약수가 되니까 y를 출력하면 됩니다. y를 리턴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0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y가 새로운 이제 왼쪽 변수가 되죠. a가 되고 그다음에 요 m값이 b가 돼서 자기 자신 호출하죠. gcd ab. 자, a하고 b에 들어가는 걸 보시겠습니다. a는 y값이 들어가죠. b는 모듈로 한 나머지 값 m값이 들어가고 모듈로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모두 x, y 이렇게 계산했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룰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 리턴하는 y를 출력하는 부분들이 만나게 되고 그 부분이 호출했던 곳으로 돌려가서 이제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순서도를 기반으로 해서 C 프로그램을 작성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좀 길죠? 자, 첫 번째 라인은 프리프로세서 라인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세 번째 라인부터 열 번째 라인까지 이 부분은 펑션인데 swap이라고 있지 swap. 그래서 두 개의 변수 값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학 펑션이고요. 그다음에 12번째 라인에서부터 22번째 라인까지는 GCD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로 x와 y를 받아서 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째 라인부터 마지막 37번째 라인까지는 메인 펑션입니다. 자, 메인 펑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째 줄에 A, B, R 이렇게 변수 3개를 선언했고요. 첫 번째 수를 입력, 두 수를 입력하세요 한 다음에 줄을 바꾸고 첫 번째 수를 %A, 두 번째 수를 %B, 그래서 스캔F를 이용해서 값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클리드 호접법의 첫 번째 룰을 여기에 먼저 적용을 시켰죠. 만약에 A가 B보다 작으면 스와핑합니다. 그래서 스왑 A, B. 그런데 그냥 A, 스왑한 다음에 A, B 그렇게 하지 않고 ampersand A, ampersand B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만약에 ampersand를 쓰지 않게 되면 A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스왑 펑션 가운데 전달되고요. B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전달됩니다. 이거를 call by value라고 그랬죠. 값이 전달되기 때문에 swap 펑션 안에서 아무리 바꿔쳐도 바꿔진 거를 swap을 불렀던 함수에 뒤돌려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바꾼 걸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떡하냐면 그 값이 들어가 있는 그 원래의 주소를 넘겨주는 거죠. 이걸 call by address라고 합니다.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A에 관한 주소, B에 관한 주소를 넘겨줘서 스와핑을 하는 거죠. 자, 스와핑하는 데를 먼저 가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와프한 다음에 인티저, 자, left, right 때문에 L, R을 썼는데, 자, 요거는 A, B, L, R 꼭 같은 변수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L, R을 썼는데 얘는 인티저 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 변수라는 건데, L은 주소예요. 앞에 별표가 있으면 L은 주소인데 주소를 나타내는 변수인데 그 주소에 가면 인티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인티저에 관한 포인터 변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따라서 L과 R은 두 개는 주소값을 받아들이는 주소용 변수입니다. 근데 그 주소에 쫓아가 보면 정수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 포인터 L, 인티저 포인터 R 두 개를 했죠. 그럼 여기에 뭐가 전달이 되나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A의 주소, B의 주소가 전달이 되죠. A하고 B는 앞에서 읽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temp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꿉니다. L이 가르치는 것. 그럼 이제 정수값이죠. L이 가르치는 곳에 있는 값을 temp에다 집어넣고요. R이 가르치는 값을 L이 가르치는 곳에다 집어넣고요. temp 값을 R이 가르치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스와핑이죠. 단지 앞에 포인터 변수가 LR이 사용됐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가 가르치는 곳 하기 위해서 앞에 별표가 붙어 있는 것만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책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스와핑할 때 앞에가 L하고 R이 다 포인터 변수로 넘어왔죠. 정수형 포인터 변수로 넘어왔기 때문에 템프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int하고 포인터 temp 한 다음에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주소끼리 바꾸는 거죠. 주소도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주소끼리 교환합니다. 그래서 temp는 L, L은 R, R은 temp 이렇게도 간단한데 이제 여기서는 temp는 포인트 변수를 쓰지 않고 정수를 그냥 썼기 때문에 L이 가리키는 것 정수, R이 가리키는 것 정수끼리 서로 스와핑하도록 되어 있는 게 swap입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이제 앞쪽이 큰게 오도록, A가 큰게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이 경우에, R은 유클리드 호접법에 의해서 GCD라는 펑션을 A, B 이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GCD 쪽에 가죠. GCD는 정수 X와 Y를 받죠. 자, 이 경우에 항상 X는 큰 값이 오게 되어 있죠. 왜냐면 미리 위치를 바꾸는 작업을 해가지고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계속 반복하죠. 2번하고 3번을 반복합니다. for 하고, 세미콜론 두 개하고 그세 개의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무한루프를 의미하거든요. 아무런 기본값도 없고 조건 체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바꿔주는 것도 없고 무조건 도는 겁니다. 그럼 언제 빠져나오나요? 어디인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GCD XY를 받아들여서 최종약선을 구할 때 뭔지 모르지만 무한루프를 쭉 돌다가 빠져나온 다음에 그 마지막 Y값을 리턴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쿠리도 호재법의 이게 두 번째 룰이죠. 자, 첫 번째 룰은 뭡니까? 아, 첫 번째 룰은 했고, 세 번째 룰은 뭡니까? M, 나머지 구하는 거죠. X를 Y로 나눈 나머지를 M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M이 0이면, 그러니까 X가 Y로 나눠 떨어지면 Y를 리턴하면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Y값이 새로운 X가 되고, 이 M값이 새로운 Y가 돼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복구문을 이용해서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그 리커시브 콜 재기 호출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쪽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GCD는 X와 Y를 받아들여서 정수 X와 Y를 받아들여서 뭐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정수를 리턴하죠. 자, 이 경우 보겠습니다. M은 X를 Y로 나눈 나머지 값. 만약에 M이 0이면 그냥 Y를 리턴하죠. 만약에 0이 아니면 다시 자기 자신을 부르죠. 어떻게 부릅니까? 요 Y가 새로운 X 위치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 M 값이 새로운 Y 위치에 가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리커시브 콜에 의한 방법이 되는 거죠. 자, C 언어에 의한 함수 호출에서 보면 함수의 매개변수가 넘어가는 방식이 그 값이 넘어가는 콜 바이 밸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포인터형 변수를 이용해서 주소가 넘어가는 콜 바이 어드레스 또는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콜 바이 밸류 같은 경우는 함수 안에서 파라미터에 관해서 어떤 작업을 해도 호출했던 곳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콜 바이 어드레스는 주소를 받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변화를 주면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도 호출했던 곳에 있는 해당 변수 값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콜 바이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C에서는 이 배열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배열 변수라는 거가 일종의 포인터형 변수라고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로 되어 있는 배열 A 원소 100개. 자, 이거죠. 그러면 이 A의 첫 번째 원소가 A0인데, A0의 주소가 바로 배열 변수 A의 값입니다. 배열의 맨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배열 변수 A가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만약에 배열 변수가 있을 때 배열 변수 이름을 가지고 호출해버리면, 그거는 콜 바이 어드레스, 콜 바이 레퍼런스, 또는 콜 바이 포인터 형태가 돼서, 함수 안에서 바깥쪽에 자기를 불렀던 쪽에 있는 변수 값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스왑을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배열 변수죠. 배열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자, 여기 메인 함수를 보시겠습니다. 메인 함수에 XY 대신에 이번에는 A라는 배열 변수를 썼고요. 배열 변수가 원소로가 두개 있습니다. 그렇죠? 인티저 타입이고. 자, R은 똑같죠. 그래서 첫 번째 수를 읽어드릴 때 A0의 주소. 그렇죠? 읽어드리고 A1의 주소.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를 읽게 되는 거죠. 만약에 A0와 A1 크기를 비교했더니 유클리드 호재법의 첫 번째 조건이죠. A0가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스와핑을 하죠. 스와프할 때 어떻게 부르나 보세요. 그냥 배열 변수 이름 A를 넘깁니다. 자, 수압 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수압 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수압에 넘어오시면 배열 변수 A가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뭘 쓰냐면 인티저에 관한 포인터 타입으로 쓰죠. L이라는 매개 변수 이름을 쓰면서 얘는 가르치는 곳에 가면 인티저가 있다. 인티저 포인터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수압하기 위해서 인티저 값 temp를 그대로 썼지만 자, 요 L 값이 주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L0 그러면은 A0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L0를 temp에 넣고 L1을 L0에 넣고 temp를 L1에 집어넣으면 원래 A에 있었던 0번과 1번 그 배열 원소끼리 값을 스와핑하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A0가 A1보다 작으면 스와핑을 하죠.
자, call by pointer, call by value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0와 A1을 가지고 GCD를 불러서 R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GCD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똑같은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별히 이 C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 문제를 풀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만 기본적인 수준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뒤쪽에 가면 포인터 부분도 복잡하고 또 파일 입출력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구조화된 데이터도 있지만 이 부분들은 정보처리 기사의 알고리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앞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코딩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내용들을 주로 보시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계속 연습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